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오염방제 화공 부급 부기공업방어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보기에서 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모두 몇 개인가? 자, 비료의 3요소는 질소, 인, 칼륨이죠. 그래서 질소, 인, 칼륨 기억하시고,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 칼륨이다. 자, 그 다음에, 맞죠? 용성 인비는 산성 비료이면 연기성 토양에 적합하다. 자, 용성 인비인데, 자, 이 용성 인비라고 하는 거는 용이 일종의 이제 그 가열해서 용융시켜가지고 만드는데, 인비는 인에 대한 비료예요, 인. 그러니까 요 인에 대한 비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성 인비는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연기성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구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용성이란 말 자체는 일종의 산에 녹는다는 소리예요. 연기가 되다 보니까 산에 잘 녹겠죠? 그래서 산성 비료가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자, 배합 비료는 비료의 3요소 중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것이다. 자, 배합 비료라고 했는데요. 자, 요 배합 비료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 비료가 있어요. 그래서 배합 비료, 화성 비료를 합쳐가지고 복합 비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배합 비료는 여기에서 질소인 칼륨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거예요. 혼합. 기억해 주세요. 배합 비료는 혼합이고요. 화성 비료는 요거는 하나의 이제 그 화합물 형태로 돼 있으면서 이 화합물 안에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어요. 요 비료의 3요소에 요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고요. 배합 비료는 요걸 혼합물 이렇게 표현해요. 혼합물.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으로 혼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배합 비료는 물리적인 혼합. 섞은 거. 화학 그다음에 화성 비료는 화학적인 혼합, 화학적인 화합물. 그래서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인산 비료는 광합성과 탄수화물의 축적,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한다. 자, 여기서 핵심이 단백질의 합성은 질소예요, 질소. 그래서 질소 성분이 여러분들 단백질의 주요 성분입니다. 물론 광합성 탄수화물에도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질소가 들어있으니까 인산 비료가 아니고 질소 비료를 얘기합니다. 질소 비료. 잘못됐죠?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두 개네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 전기화학의 반응에서 전류의 효율을 구하는 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리가 석출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그럼 구리가 석출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 전류를 흐를 때, 자, 전류 곱하기 시간. 곱하면 이게 전하량이 나와, 전하량. 이 전하량에 비례해서 요 석출량이 납니다. 구리의 석출량. 요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요 전하량이 주어졌을 때 구리의 석출량이 이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화학식을 통해서 이론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실험했을 때 실제 값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값하고 실제 값인데, 자, 효율이다 보니까 요게 두개 같으면 되겠지만 실제 값이 아무래도 좀 적겠죠. 왜 다른 데로 이제 소모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론적으로 석출되는 양, 이걸 이제 이론 전해 생성량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론 전해 생성량. 그러면서 실제로 석출되는 양, 실제 전해 생성량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전하량, 전류의 세기, 암페어,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 이게 전하량이 크게 나오는데요. 이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석출되는데 이걸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 3번. 다음 보기에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요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반응 중간층 물질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암모니아랑 요거 두개 합성시켜서 요소를 만드는데요. 요때 이제 반응 중간체가 요겁니다. 이 암모니아랑 요소가 만들어,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반응하면은 요런 게 만들어져요. 지금 NH2하고, 자, 여기에 이제 CO하고 O하고, 요런 이온하고, 이 암모늄 이온 이렇게 해서 요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거꾸로 쓰게 되면은 NH4랑 그다음에 요게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NH4. 그다음에 CO, CO하고 뭐 NH2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카바민산 암모늄에 카바민산 암모늄, 카바민산 암모늄
이렇게 표현해요. 카바민산암모늄.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찾는데 이제 몇 가지 팁이 있긴 해요. 왜냐면은 반응 중간체가 여기랑 요거를 합쳤을 때 반응 중간체의 원소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질소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소는, 자,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질소는 한 개 있는데 앞에 뒤에 2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산소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수소는 요 합쳐가지고 요 4개랑 요 두 개랑 합쳐서 6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6개. 그쵸? 탄소는 한 개. 그 다음에 산소는 두 개. 그리고 질소는 뭐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요거에 맞는 것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질소가 두 개 있고, 수소가 두 개에다가 요거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수소가 여섯 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따져보니까 나머지는 다 수소 여섯 개,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질소 두 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제낄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세 개 중에서 하나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거는 요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바민산 암모늄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요거 찾으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NH3 아니라 NH2랑 4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요거는 잘못됐고요. 요거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쓰면은 NH2CO, NH4가 더 정확한 값일 것 같아요. 그래서 NH2CO, NH4. 그래서 CO-랑 NH4 플러스가 이렇게 이온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일 텐데, 어쨌든 NH2랑 NH4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NH2랑 NH2가, CH2는 또 의미가 없죠. 그래서 2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CO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미노기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이걸 디아미노케톤 요소라고 또 표현을 해요. 예.